설악산에 올해 첫 단풍이 시작되면서 많은 분들이 단풍놀이 계획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단풍놀이의 불청객이 하나 있죠. 바로 진드기입니다. 진드기에 물리면 찌찌가무시병이나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즉 SFTS에 걸릴 수 있어서 조심해야 합니다. 잘 알아야 예방도 치료도 할 수 있겠지요. 오늘은 식약처 양성준 연구관과 함께 진드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연구관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쯔쯔가무시, SFTS, 이게 병명인 건가요? 아, 예. 쯔쯔가무시는 일본 말인데요. 근심을 뜻하는 쯔쯔가와 벌레를 뜻하는 무시가 합쳐진 말입니다. 일본의 풍토병인데 40도 이상의 높은 열이 나고 몸이 춥고 떨리며 머리가 아픈 증상이 나타납니다. 감염자의 대부분이 피부에 딱지가 안 생기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SFTS는 영어인데 고열을 뜻하는 시버 피버의 SF와 혈소판 감소를 뜻하는 트럼보사이토페니아의 T, 증상을 뜻하는 신드롬의 S가 합쳐진 말입니다. 즉 고열과 혈소판 감소증이 대표적인 증상인 병을 말합니다. 네, 쯔쯔가무시 이건 일본 말이고 SFTS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이거는 이제 영어 SFTS 설명을 해주셨는데 쯔쯔가무시가 일본 풍토병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특정 지역에서 발생하는 질병 일본에서 발생한다는 건데 SFTS 그럼 이거는 어느 지역 어느 나라에서 발생하는 거예요? SFTS는 2009년에 중국에서 처음 보고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2013년에 일본은 2012년에 첫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이 동북아의 한중일 3국이 주요 발병 지역입니다. SFTS는 동북아 한중일 3국이 주요 발병 지역, 우리나라도 포함이네요. 네네. 예, 이 두 병 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진드기에 물리면 걸린다고 했거든요. 그게 사실인가요? 네. 아, 예, 사실입니다. 쯔쯔가무시는 털 진드기에, SFTS는 작은 소 참 진드기에 물리면 걸립니다. 뭐 털 진드기, 작은 소 참 진드기, 요거는 좀 생소하긴 한데 우리가 집에서 진먼지 진드기는 있거든요. 집 안에도 있잖아요. 먼지 뭐 많은데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진먼지 진드기는 쯔쯔가무시병이나 SFTS를 옮기지 못합니다. 이름만 진드기로 갖고 사실상 다른 종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리고 작은 소 참 진드기 중에서 한 0.5% 정도만 SFTS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작은 소 참진드기에 물린다고 해서 다 병에 걸리는 것은 아닙니다. 네, 그렇군요. 일단 진먼지 진드기한테 물려도 이거는 뭐 상관이 없고 요건 이제 알레르기 반응이 나올 수 있죠. 진먼지 진드기. 네. 그러면 쯔쯔가무시병 털진드기 SFTS는 작은 소 참진드기에 물리면 걸리는데 그렇다고 또 작은 소 참 진드기 중에서 뭐 한 0.5%만 바이러스 가지고 있다라고 하셨어요. 만약에 이 병들 걸리면 치료할 수 있는 약은 있나요? 쯔쯔가무시는 있고 SFTS는 없습니다. 아. 따라서 이제 치사율도 좀 다른데요. 예. 쯔쯔가무시의 치사율은 치료받지 않을 때 30% 정도이지만 항생제 치료를 받으면 대부분 완치가 됩니다. 반면 SFTS는 치료제가 없어서 치사율이 약 20% 정도 됩니다. 치사율이 20% 정도 되는데 지금 치료제가 없는 거예요, SFTS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건 일단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네네. 예, 그럼 예방을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 진드기가 피부에 달라붙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한데요. 일단 긴 옷을 입어서 피부를 감추고 풀밭에 옷을 벗어두거나 돗자리 없이 그냥 앉지 말아야 합니다. 아, 그러면 털 진드기나 작은 소 참 진드기는 보통 뭐 야외 나갔을 때 산이나 들에 가면 물릴 수 있는 거예요? 네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옷을 입고 옷을 벗어두거나 돗자리에 그냥 앉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돗자리 없이 돗자리 없이 앉지 말아야 되고 돗자리 깔고 앉으라는 거죠? 네네, 돗자리 깔고 앉으셔야 됩니다. 네네. 그리고 뭐 기폐제 같은 거는 없어요? 아, 예. 그 기피제가 있는데요. 이게 화학 성분이다 보니까 이제 사용을 꺼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천연 성분의 뭐 기피제 이런 것들을 찾으시는데요. 예. 이 식약처가 다 안전을 확인한 의약제품 표시가 있는 제품을 사용하시면 그런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피제는 가지고 다니셔야 된다는 이야기네요. 네, 가지고 다니고 수시로 이제 뿌려주시기도 하셔야 됩니다. 옷이나
피부 같은 데다가 뿌리거나 발라주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그 외에 또 뭐 유의해야 될 사항은 없고요? 기각 후에는 옷을 잘 털거나 이제 세탁을 하고 목욕을 하신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건 좀 주의를 좀 하셔야 되는데요. 네. 길고양이가 귀엽다고 이제 만져서 안저분이 쓰다듬어서 병에 걸린 사례도 있으니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 그렇겠군요. 만약에 내가 뭐 반려견이나 반려묘를 데리고 야외에 나갈 경우에 네. 그 동물들도 좀 위험할 수 있어요? 예, 맞습니다. 이제 작은 소 참진댁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예. 이게 이제 그 작은 소의 소가 이제 소 저희가 알고 있는 그 소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아. 예, 그래서 동물에도 이게 그 진드기가 붙어서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 이제 반려동물이나 반려묘에게도 이런 것들이 잘 붙었는지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가을에 특히 야외 활동이 많습니다. 산행하고 뭐 단풍놀이하고 하시는 분들 많은데 산과 들 나가실 때 조심하셔야 되고 반려동물도 함께 좀 조심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2249번님이 찐득이 너무너무 무서워요.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사람들이 허다하다지만 꼭 알아줘야 할 정보네요 라고 우리 연구관님의 말씀 듣고 보내주셨고 7451번님 듣다 보니 찐득이 참 위험하네요.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 주셨고요. 0914번님 저의 아이가 추석에 성묘 갔다가 잔디에서 뒹굴었는데요. 온몸 피부가 부풀어 올랐어요. 모에 잔뜩 물렸나 봐요. 진짜 조심해야 돼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여기 잔디에서 뒹굴거나 이러면 안 되고 꼭 긴 옷 입으셔야 되고 앉으셔야 되면 아까 이제 연구관님 말씀하셨죠. 돗자리 꼭 깔고 그리고 기피제 갖고 다니고 몸에 수시로 뿌리고 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연구관님 오늘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 양성준 연구관이었습니다.